아니요, 저는 아, 왜 내려? 저는 경기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불관리가 안 돼. 코트 형 또 왔다. 코트 형 또. 안녕하세요. 아, 왜 저를 내렸나요? 아, 내린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말하기 인원 설정이 7명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방금 바꿨는데 주제가 이긴데. 아, 토론이네요. 네, 토론이라기보다 그냥 가볍게 담소만 묻는 거. 예. 저번에 네. 우유부단한 그런 방진행으로 문 이제 많은 재산자들에게 오늘은 제가 좀 인격 살인을 좀 당하셨는데 오늘은 좀 방관리 잘 하실 수 있나요? 껴버릴 겁니다. 다 개새끼들. 아, 네,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 알겠습니다. 저기 방을 이제 그만 늘리시고. 아, 늘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방장님은 오늘 능력에 비해서 방을 너무 늘리더라. 본인 시간 능력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코트님께서는 예. 지금 주제 방 실시간 주제예요. 네, 예, 경북대 예. 의대 vs 하버드 로스쿨. 에미추님께서는 무조건 나는 경북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약간 논란이 됐어요. 경북대가 세계 1위다라고 하셨던 분이요, 저분. 근데 둘 다 어쨌건 상위권 아닐까요? 아, 최상위권이죠. 네. 네. 근데 뭐 둘 다 어려운 건데 저 같으면은 그렇죠. 의대로 가겠습니다. 이유는요? 예예. 이유는 그냥 어쨌건 의사라는 직업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완전 세세하게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대를 골랐을 때 내가 성형외과로 간다? 네네. 이거면은 그냥 돈 갈쿠리로 그냥 쓸어 담죠. 선생님께서 이제 뭐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실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그건 내가 고르는 거죠. 시방년아. 성적이 안 되시면 예. 몰라요, 님이. 아니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형외과 의사로 저기 열심히 안 할 거잖아요. 그걸 왜 네가 억까하십니까? 시방년아, 예. 에비추님께서는 무조건 경북대가 세계 1위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약간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토론. 세계 1위랄 건 없고요. 제가 봤을 예. 때 경북대 의대가 예. 좀 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이제 어쨌건 저런 의대 하버드 로스쿨 이게 우리가 일단 원초적으로 보자면 네네. 어쨌건 이제 그 내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선행 과정인데 저 선행 과정 굉장히 지루하기 짝이 없고 피곤한 일상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근데 어쨌건 빠른 이제 전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네네. 경북대 의대 가가지고 빠르게 성형외과 의사 해가지고 개인 병원 차려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뭐 바짝 일해가지고 나중에 또 저 독일 3사 뭐 이렇게 외제차도 타고 또 이쁜 마누라도 구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 여자들이 줄을 서겠죠? 아 지금도 줄 서시잖아. 아 지금 줄 서는 여자들이랑은 네. 좀 다르겠죠. 의대 나왔습니다. 아니 뭐 압구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있어요 하면 여자분들이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제하고 그 짝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뭐 나는 솔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남자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 뭐 여기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직업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자분들 눈 돌아가요. 아무리 카메라가 돌고 있고 그래도 이게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코트님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갓생 사시고 계시고 예예예 예, 예. 뭐 의사 부럽지 않은 선생을 사시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뭐 하버드에 부러워하고 나와도 예 하버드에 나와도 아 씨발 코코몽 개병신 코코몽, 미친 쓰레기 미국바퀴 멋바퀴 개 더러운 씨발 돈벌레 그리마 씨발려나 나가 개새끼야 돼지새끼가 말을 안 해 씨발 제자상에 올라가 돼지새끼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네 채팅소리 듣기 싫어 개자식아 아니 코코몽 내가 말했죠 방장님 싫어, 당신은 능력에 비해서 방인원을 너무 늘렸어 저 새끼가 토크력이 됩니까 이 방에서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그냥 청취하는 개병신 새끼가 마이크나 꺼놓고 채팅을 치든가 채팅을 저렇게 돼지 새끼야. 방장님 또 이렇게 싸움 종용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 모든 탓은 너한테 있어 방장 씨발아 이거를 네가 방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 가만히 있을게 나 말 안 할게 야 네가 해 코코몽 네가 해 씨발려나 아니 코코몽 네가 해 왜 또 해 왜라 방장아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또 싸움 붙여라 아니 토론하고 있는데 님이 타이핑 소리 내셨잖아요 코코몽님 어 근데 맞아. 미안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욕을 해? 아 미안해. 어 왜 이렇게 당당해? 씨발놈이. 화를 먼저 해야 돼. 아니 엘베에서 방 끓여가지고 김치방 국물 샷건 오지게 갈겨가지고 오리방에서도 빵댕이에서 방귀 끼어나오고 그 엘베에서 어 냄새 어 씨발 냄새 나요 이러면은 꼈다 어쩔래 이러냐? 씨발아 나가 뒤져 병신아.
자, 포커몬이 마이크 소리 줄여. 저 새끼는 공공장소에 대한 어떤 아니, 그 아니, 배려심이라는 게 없는 개사이코 새끼네. 주제가 있는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방에 계신 분들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 뭐 공격적인 그런 게 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있... 봐봐, 또 채팅 치는 거 봐봐. 당장 또 올리잖아. 방금 올린 거 아숙이 되셨 저는 때문에. 제가 화술이 좋고 뭐 토크력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 여러분들 찍어 누르고 싶지 않아요. 다만 토크온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그렇죠. 상호간에 어떤 핑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라는 게. 와, 티키타카 예. 핑퐁 타쿠 좋아합니다, 저. 저런 개병신 한성 키보드 씨발 청축수는 개 쓰레기 새끼가 예? 마이크라도 꺼놓고 있던가. 대가리 든 건 없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저 대가리 쳐 들이밀고 엘베에서 방구 껴도 저 병신 새끼 달서 아우 냄새나 이러면은 내가 꼈다 이건... 어쩔래 이런 새끼라니까요. 개새끼가 명백... 아주 염치없기 짝이 없는 개자식이네.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하지 마시고 싫어 씨발아 너 때문이야. 네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 참... 주제 바꿀게요. 말씀드리는 순간 별풍선 천 개 터졌고요. 다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지금 박수 치신 세 분한테는 제가 이 기프티콘 네.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원투쓰리님 이제 마지막에 늦은마키 쳤는데 원투쓰리님 남잔가요? 여자예요. 원투쓰리님 대답해보세요. 네. 오케이. 기프티콘 님까지만 드릴게요. 나이가 좀 많아요. 몇 살인데요? 35. 에이 씨발 뭐야. 에? 농담이에요. 35 아니고요. 32살쯤 될 겁니다. 시우 저기 그 도시락 고진만 드릴게요. 고기 진짜 많이. 예예예. 그래서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 좀 짓자면은 그런 네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하버드 뭐 당연하죠. 세계 인류 대학이고 하지만 거기 로스쿨 네네. 과정 거치고 하면서 벌써 40대 돼버려요. 30대 후반 돼버려요. 그때 가서 그때까지 이렇게 최고 업적을 쌓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RPG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네. 네? 예, 롤플레잉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인생 자체를 네. 아주 시작할 때 사회에 던져질 때 아주 휘황찬란한 갑발을 이제 그 갑주를 들은 상태로 네. 네. 최고의 장비로 예, 아주 사기 직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의대를 빠르게 졸업해갖고 네. 20대 후반, 빠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와. 세계로 놀면 뭐합니까?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을요. 내가 45살 때까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고 나가지고 네, 뭐 한 32살 때, 34살 때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은 10년 동안밖에 돈을 못 벌어요. 아 어떤 분이 또 산소호흡기 아, 차셨지? 씨발년이? 씨발 제가 아까 님 저기 강퇴했다가 아 짜증나네. 그 대화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니 토론 논객으로서 아. 진짜 제대로 된 이 방에 맞는 어떤 그 저 토론을 하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방청객분들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아니, 더러운 근데... 타이핑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네. 그냥 좀 제발 좀 그냥 죽여주세요 방장님께서. 아니야. 코트님께서 너무 완벽한 논리를 펼치니까 이 새끼들이 뭐 꿀먹은 벙어리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일단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고요. 인간 미디어 정말 깔끔하게 1분 안에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긴 의사를 하는 게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 진짜 이뻐요. 네? 이뻐요. 솔직히 저는 뭐 진짜. 서구권에 있는 미녀들 뭐 이제 진짜 네.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데 나가는 그런 정말 8등신의 미녀들을 보면은 야 경이롭다 우아하다 여신 같다라는 느낌이 들 뿐이지 사실 그들과 어떤 뭔가 좀 연애를 하고 싶거나 뭔가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인종적인 어떤 끌림이 있기 때문에 전 아무래도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이쁜 외모를 자랑하는 거는 한국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애초에 그냥 마패를 들고 다니는 거죠. 암행어사 출두할 때 어떻습니까? 여자들한테 이 암행어사 마패라는 것은 현대판의 네네. 의사 타이틀이에요. 성형외과 의사 타이틀. 돈 야무지게 벌죠. 네? 그리고 와이프가 조금 피부가 처지거나 그럼 바로 픽스해 줄 수 있죠. 오. 네, 그리고 또 뒷바라지도 빵빵할 거 아닙니까? 괜찮은 또 외모와 괜찮은 또 이렇게 그 배경을 지니고 있는
여자를 네.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 아. 타이틀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대를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누라가 생겼다 한들 저분 저 더러운 카지주님 편일 수 있을까요? 강님 저 인도 코끼리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저 좀 더럽네요. 예. 저런 167에 이 남녀 그 연애 남녀 연애 이 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하위층에 있는 저 더러운 인도 코끼리 좀 치워주세요. 157에 67kg 저 진짜 좀 역겹거든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역겹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인터넷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그녀는 롤, BL 소설물, 그리고 토크온 이 삼위일체로만 살아갈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의 루틴 범위가 첫 번째 토크온, 두 번째 BL 소설물, 더러운 소설 있잖아요. 남자 사각턱에 그 순정 만화 만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들끼리 막 서로 막 물고 빨고 하는 그 더러운 예 그 BL 소설, 약간 BL 웹툰들 이런 거 즐기죠.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롤이에요 롤. 예. 남자들은 이제 거북 유방단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런 예 좀 남녀 먹이 사슬의 최하위층에 있는 연애 시장에서 가장 버려야 될 저런 그 오물 찌꺼기 쓰레기를 좀 아, 발언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이 친한 줄 알았는데 예, 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박해 보세요. 같이 좀 반박해 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예. 호프님의 그런 삐딱한 생각과 남을 무시하는 그런 개 같은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주둥아리로 이제 어떻게 그거를 숨기는데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거기에 여자, 뒷받침되는 어떤 근거는 없네요. 여자분은 그냥 그저 인신공격만 할 뿐이네요. 왜 인신공격을 하세요? 저도 인신공격했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인신공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서로 사과합시다. 이거라고 예. 속 좁은 그 마음을 여성분들이 빨리 캐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의 주장과 상반되는 근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겨드랑이에서 아가 냄새 나는데 코트 얼굴을 내 겨드랑이에 묻히고 싶다. 800에서 코트가 내 품에서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굉장히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역겹고 아니, 좀 초나오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데 예, 예, 예. 들어보세요. 인들아 들어보세요. 역해요. 네. 카지주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옷을 찢지는 않거든요. 네? 자기 옷을 이빨로 이렇게 찢는 거 같아요. 개소리 그냥 그만 짓거리시고 그냥 저분의 발음권을 뺏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러우면은 자기 옷을 생옷을 찢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옷 얘기가 왜 나와? 아 저기 그런 얘기 들어주지 말고 방장님 그 대꾸 해주지 마세요. 저런 사람 같다는 새끼랑 무슨 얘기랍니까? 아니 산에서 내려. 예. 좀 닥치세요 카지주님. 카지주님 주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막연한 주장만 있지 왜 그 근거를 말 못하고. 코트님이 어떤 좀 잊을만 하면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정말 논리를 예. 가지고서 올라오시라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옷을 찢었다는 얘기.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다들 듣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청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고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채팅창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인정 이지라면서 남의 그 말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박해보세요. 없죠. 반박할 만한 새끼가 없죠. 지금 너무 완벽하게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승전 결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 기승전 결을 제대로 보여줬죠. 카지주님이 올려달라는데요? 더러워. 정말 더러워. 아니 근데 뭐 저분은 이제 코트는 꿰는 것 같은데 팬이라기보다는 제 사생팬 같은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네네. 스토커 같은 느낌이고 네네. 본인이 결국은 원하는 남성상은 노래하는 코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그 맞장구를 쳐준 적이 없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저 카지주님이 이제 좀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예전에도 막 롤을 같이 하자, 좀 같이 롤하자 이러면서. 되게 귀여운 척하면서 막 들이밀었거든요. 예, 애교로 이제 무장해가지고. 근데 저는 모니터 너머에 굉장히 더러운 뭐랄까 아주 그냥 그 모니터 너머에 굉장히 좀 이
코에 탱탱볼 쳐놓은 더러운 예, 좀 뭔가 좀 스포츠머리라는 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역겨웁습니다. 그러니까 좀 디아블로 같은 거 이제 캐릭터 생성할 때 바바리안 고르면 나오는 여성들 있잖아요. 예, 대가리 밀고 코볼이 엄청 크고 거기다가 아, 이제 막 이제 떡대가 이제 아주 커가지고 좀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물론 토크온을 한다는 게 나에게 단점이면 단점이겠지만 저는 착하고 좀 순수한 아이였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모습이겠죠? 노래하는 코치님 방송에 어쩌다가 한번 들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방송에 막 뜨는 게 이상한 캐릭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어먹은 게 저 인간이 한 10개는 넘을 거예요. 보통의 시리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롤을 한 판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롤 뭐 한 판 할까? 괜찮지? 이럴 수 있는 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견제를 하고 싫어하고 이제 저만 보면 이제 막 배척하느라고 모든 게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지금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저는 약간 님한테 있어서 뭐 진짜 내 다음 노든 램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있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모데칼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든지 비유할 때 롤로 네? 비유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토론 주제야. 그럼 비유를 할 수도 있죠. 아니 카즈쭈님 모데카이저로 혓바닥에 네. 쇠망치로 한 대 후려 맞으셨나요? 게이가가 왜 흑화가 되는 줄 아세요? 예? 모데카이저 때문이에요. 그럼 내용도 모르시죠? 그 아니 카즈쭈님 이게 토론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발언입니까 그게? 네네. 형 저기 노데카이저라고도 하셨잖아요. 예. 예. 모데카이저가 아니라 노데카이저라고. 아. 모데카이저라고 했는데. 노든 내 다음 노든 램지. 어허 저 친구요. 저 친구는 이제 일베. 아 이제 사회 밑바닥들의 배출구인 일베. 일베충이시고. 저분이 자주 저런 말 하는 이유가 호점 레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 소설, 네, 그 호점 레지라는 소설을 집필한 네, 그 작가분에게 네. 메일을 받았어요. 네, 세르반테스한테요. 예예예. 예, 예. 그 세르반테스라는 네. 그 제가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길 호점 앤 레지는 네.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요? 예, 우크라이나 소설이고 SF 소설이고 호잠과 네. 레지가 같이 우주 여행을 명왕성을 떠돌면서 아니, 자신의 아니,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소설 이름이 호잠 레지거든요. 호잠지라고 나. 예예. 그 자아가 다 찾아지잖아요. 그럼 호랩 방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 다음 노든 램지, 내 다음 노뿔소. 두 분이 뭔가 사이가 좋아 보이신다. 다 이렇게 바뀌면 호래 잠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 끝나겠네, 씨발. 잠지요? 아, 저분 말씀 좀 지나치신데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아니, 어디 방송에서 상스럽게 주암주의를 외치세요? 주암주의라고요?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되게. 역겹네요. 아니, 분위기 너무 좋아. 호래 잠지요. 와 서로를 겸재하는 척, 졸라 싫어하는 척 하지만 서로를 정말 누구보다 배려. 아네 사실 근데 저는 토크온한 여자 괜찮아요. 아,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해 보통 씨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아 왜냐면 얼굴이 아 예 저도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아 사진 보셨구나. 네 어떻게 아니 제가 보통 씨 같은 외모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렇게 결점인 거죠? 일단 그 RPG 게임 디아블로 같은 거 할 때 버서커나 이렇게 바바리안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근딜캐, 근딜 탱커 이런 거 골랐을 때 나오는 그 와꾸들 중에서 이렇게 네. 예 랜덤으로 몇 번 돌리면 나오는 외모가 바로 저분이에요. 와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이게 가늠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그 카지쭈님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보통님을 1년 전에 사진을 봤다는 분이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1년 전에. 예, 그 노지심 씨 닮으셨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야. 레슬링 전 레슬링 선수. 예. 소화 안 되는데. 노지심 선수님을 좀 닮으셨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는 제 취향은 그랬으나.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으나 피나는 노력과 의술의 네. 도움으로 약간 달라졌을 수도 근데 있잖아. 근데 저 코트님은 볼 때마다 요돌 생각나요, 요돌. 요들 생각난다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제 머리. 지금 외모가 제가 네. 120kg, 130kg 육박하던 그런 시절이랑 비해서 지금 몸무게가 110kg가 되니까는 네. 이게 지금 뱃살은 좀 흉물스럽지만 외모가 안경도 안 쓰고 이제 아니야, 렌즈 끼고 그냥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딱 나온 모습이 딱 이 모습인데 아,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아, 외모가 그럼. 아니라 외모적인 능력에서 저는 솔직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네 그렇지만 저분이랑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많은 남성들이 스토린다고 자기 옷을 찢진 않잖아요. 근데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예예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좀 몰입 안 되는 개잡 소리 하면서 그렇게 그 저를 비하하지 마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십시오. 아, 내용 증명이 가능하십니까? 옷을 뭘 언제 찢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왜 나에 대한 기지 왜 이렇게 깨깨 그거 그거 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할 말 없으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했어 지금. 개무지란 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잊고 네. 사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그 비디오처럼 다시 돌려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딱히 피해만 주지 않으면 굳이 뭐 상관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유 이러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저를 지켜보고 있고 주목받는 입장에 있어서의 그런 공적인 일을 한다면은 앞으로 내가 허물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나락은 없다. 예? 인생 참 길어요. 13년 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10년 이상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분야에서 여러분 같은 개병신 새끼들이랑 싸워가면서 토크 내에서 싸우고 병신들이랑 이렇게 자꾸 말싸움하고 이러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과거 허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하지만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있습니다. 네네. 네. 내가 앞으로 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업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좀 좋게 희석시키려면 앞으로의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고 치지 않고.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분들도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10년 정도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 이력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다른 칭호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방송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내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뭐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잘 보이려면은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나는 나한테만 내 방송만 봐주는 주 고객층들에게만 잘해야겠죠. 저는 아,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앞으로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천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실 수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이제 클린은 그 자체입니다. 네. 아, Winner 이거... is singing caught. 저도 얘기하지. 지 좀 수틀려봐. 옷 바로 찢어. 아니야. 방금 전에 연설은 정말 링컨 보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정말 그건... 에이브레헴 링컨이었네요. 나는 옷을 갖다가 입으로 이렇게 찢는 사람은 처음 봤다. 저는 보뚱님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뚱님이 그동안 입을... 살면서 저 보뚱님에게 뭐 여쭤보겠습니다. 보뚱님. 보뚱님 현재 롤 티어가 어디죠? 왜 롤도 같이 안 한다면서 그걸 왜 물어봐? 맞죠. 기본적인 이런 질문조차도 대답할 수가 없을 아니,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개병신년이 바로 전현이에요. 롤 안 한다며요. 이 정도도 대답 못해요. 롤 안 한다며요. 이게 이 모든 게 피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본인에게 피해식? 본인의 인포메이션 말했을 뿐인데. 본인의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얘기할 수도 없을 죽겠지? 만큼 바닥이라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지? 제가 여쭤본
의향은 무엇이었냐? 언나 궁금하지. 왜 물어봤느냐? 저 사람은 이룬, 언나 궁금하지. 저 사람은요 이룬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요. 실버 정도는 이룬 게 없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저는 저런 사람들은 말만 많지 불만만 많지 저런 사람들은 부정 호르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 호르몬. 부정 호르몬 들어보셨어요? 반박을 잘하면서. 저분, 저분의 피 성분은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부정 호르몬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게 부정 호르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 코트님께서 이제 카지중 이평남짓의 그 방공호에 갇혀 살면서 지금 핵전쟁 일어났습니까? 저분은 삶 자체가 아포칼립스 그 자체예요. 예? 아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구실도 못하고 저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는 어딥니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매일같이 롤을 돌리고 매일같이 토크온 하면서 매일같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네? 제가 저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닷가 부두에 떠밀려 내려온 부유물이라고. 저 사람은 네? 저한테 너무 과몰입을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과몰입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당신이 그러면은 하나라도 반박을 하세요. 뭘 해줄 수 있죠? 반박을 하세요. 반박. 당신이 뭘 해줄 수가 있죠? 반박할 수 없죠? 아니 내가 반박 못하죠? 반박 못하죠? 너가 말했던 상황이라고 반박 못하죠? 어쩔 TV죠? 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어쩔 있는지? 어쩔 TV? 저쩔 TV? 어쩔 빙봉이쥬? 완전 초딩 새끼네. 후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초딩 새끼처럼 말하고 있어. 난 나한테 자기 롤 티어도 말 못하는 자신감 없는 병진 새끼쥬? 멍충아쥬? 자신감은 너가 없겠지. 돌대가리쥬? 넌 자신감 있어가지고 병진 새끼쥬? 아무 목적 없이 표류하는 당신의 삶. 당신의 삶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노래하는 코트 때리기요.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해요. 당신은 네. 휴지 속으로 갔어야 될 운명이었다. 운 좋게 태어났다. 그게 바로 그렇게 너였다. 해서 생명이 주어졌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한 번 사는 인생 뭐라도 이루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말이 심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무 목적 없이 바닷가에 부유하고 있는 표류하는 당신의 스티로폼 같은 삶 당신의 그런 페트병 같은 삶 계속 쓰레기처럼 사십시오. 그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네, 다음 악어새 아가리에서 말 더듬었쥬? 그 멍충아쥬? 새 공구나 하는 병신새끼 그게 너예요.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나요? 그래요. 아, 잘 알겠고요. 네. 네, 카지춤님. 저는 아, 저렇게 아, 남 욕만 할 줄 알고 불만만 많은 새끼랑은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게 부정적이잖아요. 모든 게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적 없는데? 아, 부정 덩어리. 아니, 사이좋게 지내라니까 또 싸우고 계세요. 코트야. 부정 덩어리. 아, 오랜만입니다. 아니, 진짜로 저는 저 보통이란 인간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요. 재미없어. 아니, 왜 또 싸우고 계세요? 그냥 저 새끼 인간 취두부 그 자체예요. 더러운 봐봐요. 새끼, 냄새나는 새끼. 저 새끼가 아발빡 싸무세요. 저 새끼가 네? 내 영상을 저 새끼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챕터 1 도망치던가 직면하고 받아들이던가 저는 지금이라도 보통이라는 인간이 직면을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너무나도 인생을 족같이 살았구나 이런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치킨 처먹을 수 있게끔 뚱카롱 처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모님의 자금이 나를 그동안 먹여 살렸구나 부모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보뚱이 사회에 나가서 뭐라도 자격증이라도 따고 국비지원이라도 받아가지고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회로 나갈 거예요 자기 방이라는 방공호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그거는 우리 가족 일이고 네 일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라니까 너는 너무 오지랖이 넓어 그건 너가 할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 줄 알아? 너는 나의 나 관련된 아우 오뚱이, 목소리 너무 크네요 오뚱이 영상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오뚱이 영상이 10개가 넘는데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 그 영상은 다 씨발 아 시끄러워요 목소리 클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나한테는 맨날 네 많이 빡쳤나봐요 열받았죠? 빡쳤죠?
열받아. 나 틀린 말이야. 나 틀린 말이야. 에라이 사악한 년. 내가 틀린 말이야? 아니 나 틀린 말이야? 아유 고래싸움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저런 공감 능력 없어서 음침한 방구석에서 매일같이 BL 소설물 쳐보고 토크온 쳐하고 롤만 돌리면서 그런 것들이 참 재미인 줄 아는 개찐따. 에휴 정말 상찐따 중에 개찐따네요. 나는데 알고 예? 보면 보뚱이 영상 존나 많아. 중신새끼 보뚱이 영상 몇 개야? 손 세어낼 수 있어? 보통이 나온 영상 몇 개라니까? 그냥 토크온 할 때 토크온 할 때 개국이나 쳐 끼세요 비용심이야. 손 세어낼 수 있냐고. 예. 네, 커지진이 롤 하실래요? 저 새끼 인생은 안 봐도 넷플릭스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 저 새끼의 누구지? 환불을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드러내고 저 새끼 인생을 제가 그래요. 뭐 맞습니다.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편협한 보통이, 과정으로 항상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저 새끼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이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보통이 새끼... 넷플릭스 해지할게요. 아 병신년. 아 씨발 그만하시죠. 하세요 진짜. 적당히 하세요. 정말 비열하다. 정말 졸렬하다. 정말 추잡하다. 정말 찌질하다. 정말 소심하다. 정말 옹졸하다. 정말 소인배다. 그만하세요. 아, 제가 씨발 그 사람들한테 하여금 아니 이미 대가리에는 별로 현상이 생겼나 봐요. 멍청하니 대가리 무슨 바람이 찼나. 아니 카지주님에 대한 그런 동정심 이런 생기게 제가 노력 중. 아니 이런 사랑 싸움을 저희가 지금. 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딸렸죠? 참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저런 딸 낳을까 무섭네요. 아 무서워. 예, 자식 부양에 힘써서 열심히 쎄빠지게 일하면 뭐합니까? 방구석에서 아무런 가치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그저 토크원 BL 소설 그 다음에 롤. 어째야? 얘라이 무식한 년아. 오늘도 취미가 있어서 다행이네. 상식도 없고 그저 뭐 롤에서 나온 뭐 대마시안 뭐 이런 이야기 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세계관 이야기 흠뻑 취해가지고 진생 좆박은지 모르고 계속 저렇게 꼬꾸라 떨어지는 저런 정말 저런 심연 속에 사는 저 괴물이 언제쯤이면 정신을 차릴까요? 나는 그런 호투야, 거에 빠져있는 게 호투야. 오히려 순수한 아가 같은데. 호투야 내가 재밌는 말 해줄게. 무가 면허를 따면 뭘까? 무면허 무가 면허를 따면 뭘까? 결국은 저런 식으로 나오네요. 아? 무가 면허를 따면 뭘까? 참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네. 그래도 제가 무가 면허를 따면요. 코트님 올라오네 이제. 이제. 무 면허. 진짜 몰랐었는데 코트님이 왜 이렇게까지 혐오하시는지 알겠죠. 예. 무가 면허를 따면 무면허라고요. 아, 저분 뭐 잘못 먹었나요? 약간 게임 속에서 사는 듯한 느낌. 저 새끼도 태어났을 땐 그래도 좀 뭔가 축복받고 태어났을 텐데. 저 새끼도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왜 무면허가 생각났을까? 카지주님 혹시 돌잡이 때 뭐 잡으셨나요 혹시? 아니 저 새끼 축복받고 치킨 뭐 잡았겠죠? 아니면 닭다리 쳐잡았겠죠?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방송에서 옷을 왜 찢어? 아, 닭다리 잡으셨나요? 식상한 법다. 깨물어가지고 찢어. 그만하세요 가지네.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카지님께서 존나 툴툴대지면 그 애정이 깊어져. 네. 카지주님은 또 어쩌다 애정결핍 걸리셨대요? 아, 애정결핍이라기보다는 카지님이 그만큼 좋아하는 거. 애정결핍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한데 네. 저는 사실 근데 저 친구가 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놀리고 그렇게 해도 너도 내 약점 가지고 놀리잖아요? 지금 참고 있는데 해요? 놀리잖아요? 참고 있는데 저도 할까요? 너도 내 약점 갖고 놀렸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할래요. 약점을...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했나요? 그냥 존나 저도... 많이 했어요? 님 저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존나 많이 했어요? 그 약점을 좀 강점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안 할래요. 그냥 좀 제 같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네요. 다 해놓고 뭘 하네. 아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내 다음 초벌린놈? 뭐 그만했어.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코트님 패배자한테 5점뿐입니다. 5점 뿌릴게요. 오늘은 코트님한테 상대가 안 되고 저분이. 아 그럼 2차전으로 한번 그러면 끝까지 가볼까요? 주제를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 갈 건데요? 저 친구 저거. 데스매치 한번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친구가 좀 그래도 네. 좀 저는 이제 좀 정상인으로는 안 보여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좀 아픈 친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좀 그래도 저렇게 하더라도 예. 아니 근데 이 악연의 고리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
내 입장만 봐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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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마음껏 하세요. 네, 무면허 뭐 아무리 하세요. 해보세요. 하지만 너도 지정신을 안 보여. 아 그 근데 저분이 막 저렇게 행동해도 댓글이 좋게 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귀엽잖아. 여자잖아. 여자에다가 혀 짧은 소리 내니까. 아니 아직까지 진짜 저게 여자로 보이면 얼마나 콩깍지가 싫어요. 야 아니라 진짜 할 말은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정신병지 취급당하고 네. 울고 아니 어, 취급이 아니라 미미 코트님만 돌아야 되니까. 아니 미미 그 코트님한테 뭐 너 약 먹는다 뭐 나 정 씨발 지말만한 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제 피의식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 절대 안 듣잖아요. 왜냐? 왜냐 무슨 말 하면은 그게 자신의 한꺼풀 벗겨질까 봐.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너 듣기 싫은 말 하면 너 마이크 끄잖아. 그게 피의식이지 뭐냐? 너 이야기 뭐 다 들어줘? 맞지, 뭐 지금 다 들어줬잖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아니 저러다가 진짜 조현병으로 발전할까 봐.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조현병 발전을 하던 좋을 중으로 혹시 발전을 하던 혹시 지금 눈에 막 드론 같은 거 보이고 왠지 아세요?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돼 있는 거 아시나요? 전부 다 정신병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카지친 여기서 님 혼자 있는 거 아세요 이 방에? 이 시간에 아니 이 시간에 새벽에 이러고 있는 게 너네가 정신병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지. 인정해 그거는. 어? 왜 특정 사람만 그렇게 지겹다.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겹다, 그건 너네가 지겨워. 맞는 거야. 아니 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팬이었어요 진짜. 보통이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니 그냥 전화합시다. 뿌뿌뿌뿌 내가 이겼다. 아, 옛날부터 약간 귀엽네. 네, 귀엽긴 해요. 네. 아니 순수한 거 같아. 아, 순수한 아 그치. 아니 저는 근데 저번에 사실 그 자살 오빠 가시는 거 보고 약간 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더 그냥 끝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저도. 아니, 그래서 뭐, 이미 추해요. 그때 너무 추해가지고 그때. 그거 예. 제가 사실 제가 그거 예, 하세요 또 하세요. 예. 그게 제가 그때 심심. 나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지도 몰루 하세요 또. 미달의 소녀 슈가 막 그거 하던 게 그때 이제 진짜 저는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진짜 무서운 년이다. 아니 내 말도 좀 들어보세요. 예. 저 그때 심신미약이었는데 자꾸 이제 다구리를 막 자기는 심신미약이래. 사람을 갖다가 막 계속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그러면 주식안녕 시켜드리겠네.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오자마자 그런 소리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정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죠. 있는데. 왜 남을 통해서 본인의 정병을 방금 잠깐 내릴 수 있어요? 새끼 너무 계속 네, 마시셔. 예, 잠깐만 내릴 수 있어요? 네, 잠깐만. 예. 잠깐만. 그 뭔가 좀 피의식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주장을 좀 핑퐁이 돼야 되니까 저 좀 이게 릴레이가 되려면은 주장을 저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에 나오라고 뭐 출연료 주면서 회유했나요? 예. 결국은 본인이 다 따라다녔던 결과물들이었고 저는 오지 말라고 제발 따라다니지 말라고 정말 찐으로 싫어하고 방송에서 인상 찌푸려가면서 시청자분들도 제발 그만 따라와라 재미없어 전연 이런 얘기 다 들어가면서도 지가 계속 쫓아다녔어요. 저는 초대한 적도 없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지가 나중에 방송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들어와 놓고는 자기로 이제 재미를 뽑았다고 해서 제가 자기를 이용했대요. 저게 얼마나 그 역겨운. 저는 솔직히 진짜 천박하게 뭐 그 성별 종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존감 있고 자기만의 어떤 자아가 있는 분들이 또 많거든 여성분들 중에서. 근데 저런 분들이 여성분들을 좀 많이 이제 욕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정신병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아프고 뭔가 결여된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스스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목숨을 갑자기 담보로 걸면서 나 세상에서 네가 자꾸 그렇게 나를 뭐 나쁜 말하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아니 무슨 저렇게 뭔가 좀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저렇게 하나? 그만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가? 예.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일말의 연민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좀 달라져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수많은 빌런들을 마주했습니다. 토크온 한지 굉장히 오래됐죠. 인생 선배로서 약간 네, 잘된 친구도 있고 안된 친구도 네. 있고 이제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렇게 좀 자주 안 보게 되면서 예, 이제 나중에 현실 게이트라 그러죠. 현게 타가지고 이렇게 뭐 토크온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끝나요. 근데 지금 1년이 넘게끔 계속 저 목소리가 이제 들리면서부터 아. 이 새벽 시간에 계속 마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활동 시간대가 같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친구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했던 얘기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만 보고 싶고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손절하자 그만 보자 제발 부탁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남의 집 귀한 새끼고 남의 집 귀한 딸일 테고 저런 전폭적인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아 씨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계속 주고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저 사람에게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 주듯이 예? 계속 양분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새끼는 아기새에서 이미 날개도 달고 있고 이미 지금 클 만큼 쳐가지고 이제 너무 커가지고 날개짓도 못할 정도로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이평남짓 자기의 방공호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사회적으로 구실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개병신에 불과한데 저런 미친년이 계속 지가 쫓아다니면서 내 방송에 나와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뭐 내가 자기를 이용했니 어쩌니 아니 방송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자기가 분명히 방송에 나오기 싫었으면은 안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방송 나오라고? 그건 아니죠. 왜 지가 쫓아다녀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러냐는 얘기죠. 자 말씀하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코트님의 입장 아니, 충분히 알겠고 100kg 알겠고요. 아기새가 어디 있어요. 자, 예. 그럼 카즈쭈님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네네. 생각합니다. 올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처음에 이제 몇 번 정도는 그냥 방송 따라가 다니는 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다니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다닌 건데 그 이후에는 잘 따라다니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다른 방에서 다른 애들하고 놀 때가 있고 하니까 잘 따라다니진 않았어. 방송을 그 시간대에 나는 또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을 자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잘 따라다니진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부터 그 캐릭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뚱이라는 캐릭터가. 그 보뚱이라는 닉네임도 저는 한두 시간밖에 안 달고 있었거든요. 저는 닉네임을 자주 바꿔요. 근데 한두 시간밖에 안 달린 그 보뚱이라는 닉네임이 박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라는 사람한테. 그래갖고 그 보뚱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계속 하는데 마주치면 보뚱아, 보뚱아, 이러니까 이제 저 딴에는 방송, 저분이 그 방송을 하고 하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했는 건데, 솔직히. 제가 굳이 저분이 진짜 싫어할 만큼 제가 따라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분이 정말 싫다면은 저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던가 아니면 저가 올라간 영상을 좀 저하고 관련 없게 이렇게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뽑아먹을 건 싹 다 뽑아먹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저 질문을 많이 있어요. 나오게 해요. 저분이 카즈님한테 많이 나온 거를 잘 빨아먹는다고요. 그 카즈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코트님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어떤 그 카즈님의 어떤 언행 같은 것들 애티튜드 네. 이런 것들이 다 진심이 아니다. 그 예능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이지 본인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방송이니까 그냥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오바를 해가지고 내가 오바를 하는 정도 행동을 한 것도 있는데 은지나 그게 모든 렌즈 덕분이 지금 마지막에 한 말씀 들으셨어요? 에이 근데 계속해요. 자기한테 큰 피해라도 준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본인한테 피해를 받은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자자자 이제 저기 얘기 다 들은 거 더 할 말 없죠? 아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내려주세요 왕장님 내려주세요. 얘기 아직 안 내려주세요. 솔직히 내려주세요. 자꾸 그 감정 호소만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저 감정 호소만 하셨으니까 좀 내 방장님 잠깐만 내려주세요. 아니라 나 맞는 말을 아 방장님 방장님 핑퐁이 돼야 됩니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카즈님 아직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고요. 하지만 아니, 방장님 좀 내려주세요. 저분이 얘기했던 거 세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주세요. 예, 네, 잠시 내려주시고. 들어는 네.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네. 코트가 부르는 애칭이 생긴 것이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썸네일 등 보통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형성된 계기 및 과정 이런 것들이 진짜 싫었으면은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차단 기능을 이용했으면 나를 차단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싫었으면. 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박수는 마주쳐야 됩니다. 예. 하지만 저 가만히 있었고요. 저는 제 길만 갔습니다. 지가 와서 마주쳐요. 지가 와서 마주친다라는 것은 지가 와서 원인 제공을 하고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시야에 보이게끔 쥐가 방송 보고 의도적으로 들어옵니까? 그 이후로 내가 방송을 유쾌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는 그리고 방송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딴 방 가면 또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방장한테 부탁해갖고 강퇴를 시켜달라고 했던 게 십수번입니다. 하다하다 지치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다만 방송에 방해되는 짓은 좀 하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 친구 뭐 웃음의 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저와 대화하면서 말이죠. 네네. 근데 뭔가 쎄한 부분을 줬어요. 얼마 전에. 예. 뭐 약이 취했는지 어쨌는지 지가 연기를 한 건지 예. 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네네. 그냥 방송 중인 거 뻔히 알면서 들어와가지고 네네.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코트야 나랑 놀아자. 코트야 나랑 놀아자. 나랑 놀래. 나랑 놀. 코트 오빠 나랑 놀아까? 저는 근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 이거 약발방 들어오는 거요? 제 의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컨텐츠 경매라는 합법적인 네.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개인 솔방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 중에서 골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토콘. 야, 근데 코트님이 롤 하시긴 하시나요, 근데? 저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죠. 왜 저 딴 년이랑 왜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롤이랑 게임을 하세요? 아니 하기는 정말 옛날에 했었고 안 하죠. 근데도 왜 롤 얘기가 나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방송 시간이 안 돼서 사적으로 롤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일단 토콘의 차단 기능 없습니다. 없죠. 토콘의 차단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소리 꺼버리고 그렇게 대화한다고 할지라도 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장님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내가 자기 소리 껐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계속 채팅을 치거나 그리고 이 상황을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좀 향하게끔 하려고 하는 행동을 자꾸 보여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소리 끄는 거 이제 넘어서 가지고 방장이 강퇴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소리 켜놓고 그냥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 친구 때문에 방 계속 옮겨다니면서 쫓아다닐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저한테 와가지고 제 시야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방송을 보고 내가 나랑 한 공간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자신을 이제 나중에 배제해 내가 싫어졌어? 그럼 날 썸네일 쓰고 나로 재미졌던 부분 잘라줘.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 방식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저는 이게 일인데요. 근데 그런 반박해 보세요. 올려주세요. 의견을 혹시 방송 시간이 아닌 개인적으로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코트님한테? 어떤 거예요? 뭐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지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썸네일 관련된 문제. 아 그런 문제를...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정말 찐으로 싫어하고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뭔가 좀 그러면 날 이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 확실하게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사귈 때 줬던 선물 다시. 양쪽 말을 다 들어. 네네네. 사실... 아니고 계약 기간 계약 관계도 아니고 사실 이 보통이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세요. 네,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카진님 말씀하세요. 입장 정리를 약간 호소하지 마시고. 팩트만. 호소하지 마세요. 네, 팩트만요. 제가 호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이걸 랩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예? 랩 좋아요. 해보세요. 랩으로. 아, 랩은 인정입니다. 랩은 인정할 수 있어요. 예. 네. 예, 뭐. 오케이, let's get it, Rambo. 비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예. 따라오세요. 갑자기 랩을 한다고? 여, MC 버둥. 아, 칼 갈고 왔네. 예. 지드래곤 앞에서 씨발 랩을 한다고? 아, 토큰 지드래곤으로서 제가 좀 인정받고 개최 드릴게요. 나요. 오케이, 네. Let's get it. Let's get it, Rambo.
제발 킬 디스트리. 브레이브 사운드. 아 씨바 인트로 존나기네. 간점도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저 나 코터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예. 나는 단지 코터랑 즐겁게 토크온하고 깔깔호호 웃고 코터를 솔직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왜? 스토킹하는 거 싫어하니까. 나는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절됐어. 누구 때문에? 7급대 빌런 개새끼 때문에. 이 새끼가 포터한테 내가 정신병이 있고 졸피뎀을 먹는다고 아가리를 털어버렸어. 여, 하위사시오. 이발 나는 졸피뎀 먹고 싶지 않아. 야, 나 졸피뎀 먹어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 야, 기억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끔찍한지. 강, 강, 강. 그렇지 않아. 야, 씨발, 어, 족 같네. 같네, 족.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씨발. 와. 보통은 나의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해. 나 내 얼굴 그 못생긴 할아버지 핑크 색깔 그 얼굴 그 할아버지 면상으로 올려준 것만 10개가 넘어. 야 넘어 그렇게 써먹었는데 이 새끼는 내가 원하는 아주 정말 작은 원하는 것도 조차도 안 해줘. 토크온에 다른 들어오는 애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 이 새끼 나만 보면 갈고 증오해. 난 이 새끼가 이렇게 하는 걸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셧더뻑어 존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씨발 마더뻑어. 나는 코타한테 인신공격도 한 적이 없어. 난 늘 재미를 위해서 나를 하드탱커로 사용했을 뿐. 난 코토한테 아가리 턴 적이 없어. 야? 그걸 왜 안 알아줘? 어?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냐? 어쩌야? 이것이 진정한 크라잉 랩. 오케이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예 저도 랩 할게요. 자 저도 답 랩 할게요. 일단 토콘 G 드래곤으로서 학교 선생님 쌩쌩쌩 웃음을 일라 선생님이 워리라 위링하신다 스왁 싸싸싸싸 비앙기 so fly so high 하늘 높이 나냐냐 T-way 항공 스왁 갈게요. 예 일단 빨리 저 비트 좀 주세요. 라이프 뭐해? 잠깐만 그때 모아놓고 찾고 있어요. 아 오케이 나 지금 저기 보통씨 지금 비트 URL 좀 보내주세요. 똑같은 비트로 맞받아 치겠습니다. 예 지 할 말이 너무 많아. 진지하게 담으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예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증오. 예 거짓과 증오 속에서 넌 거짓말만 얘기했지. 예 yeah.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팩트 포켓 잘 들어. 아직 비트 안 열렸어요. 내 두 손에 들린 AK-47 너의 미간에 적중. 아직 비트 안 열렸어요. 칵칵 너 정신 띵고스 끄르륵 디스 팍팍 칵칵팍 새끼야 시발 새끼야. 오케이 바로 렛츠 기어 잇. 아 3000개 받고. 아 빨리 링크 좀 줘. 아니 보통은 빨리 링크 좀 줘봐. 드렸어요. 이거 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비트면 좋을 텐데. 아니 골라서 하면 돼요. 분변도 있고 트랙도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짧고 강하게 받아치겠습니다. 몽키 예 야 예
널 본 지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 넌 변한 것 없는 병신 방구석에서 토콘이 나는 더러운 괴물 yeah. uh-huh. yeah. 편집자 월급도 안 나와 10년아 yeah. 나락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 yeah. 너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건 그저 증오 motherfucker yeah. motherfucker motherfucker you shot a fucking elephant girl yeah. fucking your face You very fucking voice, you very fucking you voice, very ugly face. 아가리 닥쳐 미친 엘리펀트년, yeah. 왜 넌 자꾸 거짓말만 하지? yeah. 너 가지고 뽑아먹은 거? 편집자 월급도 안 나와, 씨발년아. 그냥 아가리 닦고 그냥 꺼져버려, yeah. 내 눈앞에 사라져, yeah. 끝. yeah. 와 이건 판정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같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 커피 좀 가져오세요. 커피 먹으면 목이 더 마르죠. 커피 가루나 그냥 커피 가루나 쳐 드세요. 보통 씨. 커피 가져온다며 이 새끼 다시 내. 그냥 꺼지세요 제발. 진짜 이 힙합 정신으로 봤을 때 코트니님 압승 드립니다. 아니 저기 토콘 면도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코트님은 그 동맥이 흐르는 피에 성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보통님 승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플로우나 어떤 가사의 어떤 퀄리티를 봤을 때 이건 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았나 저도.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아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제가 이긴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딱 좋았었는데. 예.